2024년 9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달과 메로놋 사람 야돈이 강 서쪽 동쪽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세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훈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변을 은밀히 순찰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벽은 깔때기 모양과 비슷합니다. 성전이 있는 위쪽은 조금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 성벽을 재건할 정도로 물질적, 인적 자원이 그리 넉넉치만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통하여 다시 민족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시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헌신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죠. 사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노동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성문 재건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재건한 문은 양문입니다.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물로 사용되는 그 양을 끌고 오는 문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벽 재건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염두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둔이 많이 있었지만 양문을 가장 먼저 수리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말처럼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헌신하며 예배의 회복을 꿈꾸니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줄줄이 자신들도 자원하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어문을 재건하지요. 어문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나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성 안으로 가지고 가고 가지고 나가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6절 말씀 옛문. 옛문은 존경받던 어른들과 장로들이 모여 앉아있던 곳이었고, 13절은 골짜기 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 중앙골짜기로 이어지는 문이고, 14절은 분문이라고 하는데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문을 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그들의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리더가 가장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힘을 모아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권위주의와 계산된 이익과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 그들은 존경하고 자신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미 기득권이었던 그들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자신들에게 이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굳이 땀 흘려가면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성벽을 재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지도자가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정도는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 제대로 해보지 않은 망치질이었고 막노동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앞서 섬겼을 때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섬기며 헌신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한 꿈과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순서를 보면 지금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위쪽에 양문을 중수하고요, 그 왼쪽으로 어문, 옛문, 내려와서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까지 이어집니다. 솔직히 재건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자신의 일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내가 감당하는 구간이 왜 이렇게 길고 힘들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먼저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정적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성벽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가,
어디를 중수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다 그렸고 3장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업무 분담은 정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행정가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평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죠. 이유는 탁월함을 능가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업무 분담과 행정력이 있었으나 그것을 능가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느헤미야, 하나님께 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충만케 하셨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인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일과 나의 일을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평 금지구역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단순히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도자들의 헌신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egin.